안녕하세요, 바누루입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작품은 이렇게 하트 쿠션과 벽에다 걸 수 있는 이런 리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한창 핫했던 그 자이언트, 통통한 자이언트 얀실 있잖아요. 이제 그걸로 이제 가방 말고 다른 걸 뭘 좀 만들어 볼까 고민을 좀 하다가 이런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거를 만들어도 참 예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앞면과 뒷면이 동일한 이렇게 동일하게 생긴 입체적인 하트 쿠션이랑 그 다음에 벽에다가 걸 수 있는 이런 이제 리스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는 이렇게 조화 꽃을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벽에다 걸어가지고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니까 정말 화사하고 예쁘더라고요. 벽 한쪽 면이 만약에 뭐 이런 거 아니면 조화 꽃 아니면 이런 이거 예전에 남편이랑 찍었던 스티커 사진인데 뭐 이런 식으로 꽂아서 벽에다가 걸어 놓으셔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리스 안쪽을 꾸미시는 건 여러분들의 취향껏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쪽에 있는 하트 쿠션 먼저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이언트 얀실은 이게 지금 패브릭 얀이에요. 패브릭 얀이고 이제 중량은 1kg인데 이 1kg로 하트 쿠션이랑 남는 자투리실로 아까 보셨던 벽에 달 수 있는 리스를 완성하실 수 있답니다. 그럼 이제 하트 쿠션부터 만들어 보시죠. 여기 짧은 실 쪽을 긴 실 위로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살짝 비틀어요. 비틀면 이렇게 큰 고리가 하나 생길 거예요. 이때 요 밑에 있는 실과 요 긴 실 있죠? 긴 실이 요렇게 맞물리게 잡아주신 다음에요. 집에 이런 끈 같은 거 있으면 머리 고무줄이나 이런 끈 같은 거 있으면 얘를 한번 묶어주세요. 고정을 시켜주시는 거죠. 이렇게 쫙 고정을 시켜주시고 그러면 요 원 안으로 이제 코를 만들어 줄 건데 코바늘을 하셨던 분은 좀 이해가 빠르실 수 있어요. 이 원 안에다가 짧은뜨기를 총 5개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5개 한번 해볼게요. 요 지금 긴 실이 이 원 안으로 요래 들어옵니다. 이렇게 빼꼼하게 들어왔죠? 빼꼼하게 들어온 상태에서 요 긴 실, 긴 쪽 실을 당겨요. 당기면 요런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요런 모양. 요런 모양을 만들었을 때 요 코의 크기가 너무 커서도 너무 작아도 안 돼요. 요 코의 크기는 한 내 엄지손가락 길이만큼 으로 유지하는 걸로 이제 해볼게요. 요 정도 됐으면 이 상태에서 오른쪽 손으로 지금 요 뺀 긴 실 요 두 가닥을 딱 고정을 시킨 다음에요. 요 긴 실을 이 고리 뒤로 보내요. 이렇게 바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짝 보내서 집게손을 이용해서 요 고리 안으로 긴 실을 뺍니다. 이렇게 긴 실을 빼면 얘도 이 코의 크기도 내 엄지 손가락 길이만큼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지금 요 고리 하나, 그 위에 또 고리 하나 총 사슬이 두 개가 올라간 모습입니다. 요 지금 상태를 하나를 더 만들어 줄 거거든요. 우선 오른손으로 여기 두 개를 딱 고정시켜 주세요. 움직이지 말라고. 이 상태에서 요 긴 실이 다시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또 빼꼼하게 나와요. 이렇게 빼꼼하게 나온 상태에서 긴 실을 뽑아요. 긴 실을 뽑아서 이렇게 긴 실을 뽑아서 길이는 여기 첫 번째 사슬 있죠? 옆에 첫 번째 사슬 길이만큼 이렇게 길이를 맞춰줍니다. 키를 이렇게 키를 맞춰주셨다면 오른손으로 요 네 가닥을 다 잡아요. 이렇게 네 가닥을 다 잡은 상태에서 여기 긴 실 있죠? 긴 실을 다시 이 고리 뒤로 보내요. 바짝 고리 뒤로 바짝 이렇게 보내셨죠? 보낸 다음에 또 집게손을 이용해서 긴 실만 뽑습니다. 긴 실만 살살살살 이때 키는 또 옆에 있는 키랑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그럼 이 고리 안에 지금 이 사슬 기둥코 사슬 두 개가 올라간 기둥코가 총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 첫 번째 사슬 두 개로 올라간 아이 있잖아요. 요 두 번째 사슬코가 이 옆에 있는 코를 잡아먹어 줄 거예요. 어떻게? 요렇게 손을 넣어서 얘를 잡아먹습니다. 딱 잡아먹었어.
그러면 이게 짧은 뜨기가 지금 하나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런 상태. 이 상태에서 또 잡아먹힐 코가 필요해요. 이 아이가 또 잡아먹을 코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잡아먹힐 코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전에 지금 이제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묶어 주었던 이 끈은 풀어 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잡아먹힐 코를 만들어 줄 거죠. 오른손으로는 항상 이 끝난 부분을 이제 더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고정을 일단 시켜 놓으신 다음에 이 긴 실이 이 원 안으로 들어와요. 또 빼꼼 빼꼼하게 들어와서 긴 실을 뽑는데 긴 실을 뽑는데 어디까지? 여기 얘랑 얘랑 키를 맞춰줘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오른손으로 고정 이렇게 고정하시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고정하시고 요 긴 실 고리 뒤로 얘 고리 뒤로 바짝 보내고 이렇게 바짝 보낸 다음에 푹 찔러 넣어서 집게손을 이용해서 또 긴 실만 뽑아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잡아먹힐 코인 거죠. 그럼 요 아이가 이제 얘를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그럼 지금 짧은뜨기가 하나 두 개가 완성된 거예요. 하나 두 개. 앞으로 요 방법을 세 개만 더 해보시죠. 이때 구멍이 너무 작다 싶으면 지금 여기가 매듭이 너무 헐겁거든요. 여기 매듭이 너무 헐거워요. 이때 이 꼬리실 앞에 있는 거 있죠. 요 실을 조금만 당겨 보세요. 살살 살살 당기면 요 매듭이 조여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 상태. 너무 조여도 안 예쁘니까 한 요 정도 유지하시고 그리고 꼬리실이 점점 짧아지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 당겨야 하기 때문에 얘도 살짝 요래 당겨서 원을 한 요 정도 공간을 이제 확보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또 잡아먹힐 코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약에 내가 이 손이 너무 어색하다 하시는 분들은 바닥에 놔두고 하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긴 실만 푹 찔러 넣어서 오른손을 이용해서 쭉쭉쭉 긴 실을 뽑아서 얘와 얘를 키를 맞춰줘요. 네, 맞춰준 다음에 또 얘 고정. 또 긴 실을 뒤로 보내요. 얘 뒤로 딱 보내가지고 이렇게 보내서 집게손을 이용해서 긴 실을 쭉쭉쭉 뽑아요. 뽑고 이 정도 이렇게 뽑은 다음에 또 이 아이가 이 아이를 잡아먹는 거죠. 잡아먹을 차례죠. 얘가 이렇게 잡아먹고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앞으로 두 개만 더 또 같은 구멍으로 이렇게 푹 찔러 넣어서 긴 실을 뽑아요. 긴 실을 뽑아가지고 옆에 길이를 맞춰줍니다. 네, 맞춰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잡아요. 고정시켜 주시고 또 다시 긴 실을 여기 뒤로 요 고리 뒤로 딱 보내서 고리 뒤로 보내서 집게손을 이용해서 긴 실을 또 뽑아줍니다. 그럼 요런 모양이 되었고 이제 요 아이가 또 얘를 잡아먹는 거죠. 요렇게 이제 마지막 한 코 남았어요. 한 번 더 해보시죠. 요 구멍 안으로 요래 푹 찔러서 긴 실만 이렇게 살살살살 뽑아요. 뽑은 다음에 키를 얘랑 맞춰주는 거죠. 옆에 있는 아이랑 요 첫 번째 사슬이랑 길이를 맞춰주셨다면 딱 고정시키고 또 긴 실을 뒤로 보내서 얘 뒤로 보내가지고 고리를 빼요. 고리를 빼셨다면 이제 요 아이가 얘를 잡아먹죠? 좋습니다. 자 이제 보면 요렇게 V가 한 코예요.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 다섯 코 되었고 지금 요 V가 너무 작아서도 너무 길어서도 안 돼요. 그 이유는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요 상태에서 네 한 뼘 손 한 뼘 하고도 반 뼘 한 요 정도 남긴 시점에서 잘라줄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긴 실을 다 빼버리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되셨을 거고 이 상태에서 여기 짧은 실 있죠? 짧은 실을 쫙 당겨 볼게요. 당겨서 여기를 오므려 주세요. 이렇게 오므려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이 고리에서 나오고 있는 요 실 있잖아요. 요 실이 여기 첫 번째 코
여기 지금 매듭 앞에 있는 첫 번째 코. 첫 번째 코를 바깥에서 안쪽으로 두 가닥 이렇게 통과할 거거든요. 요 긴실이 요래 두 가닥 요래 통과하셔서 살짝 연결하듯이 자연스럽게 사슬을 연결해주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 고리에서 이 실이 나와서 요래 들어가가지고 그런 다음에 요 실이 어디로 들어가냐? 여기 나오는 곳. 나오는 곳으로 실이 들어갈 건데 이렇게 한 가닥만 들어가면 고정력이 좋지 않아요.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옆을 이렇게 보면 요 고리와 그 밑에 있는 고리가 하나 있거든요. 얘를 두 개를 이렇게 통과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 아이를 요렇게 통과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슬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러면 V코의 개수를 한번 세볼까요? V코의 개수를 세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는 거예요. 총 여섯 개. 여섯 개가 되는 거고 모양을 살짝 매만지면 좀 더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지금 이 동그란 부분이 하트 쿠션의 중심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꼬리실 서로 한번 묶어주고요. 이때 묶을 때도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안 돼요. 서로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지금 이 연결된 코가 너무 작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적당히 당기신 다음에 이 통통한 솜을 끝까지 잘라줍니다. 이렇게 끝까지 해가지고 최대한 잘라주고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잡아당겨서 그런 다음에 요 긴 실 있죠? 요 헐렁해진 솜이 빠진 실을 다시 한번 묶어줘요. 그래야 고정이 탄탄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저는 한 번 더 묶어줄게요. 한 번 더 묶으신 다음에요. 지금 요 꼬리실은 여기 안으로 여기저기 숨긴 다음에 잘라주고 얘도 마찬가지 그냥 여기저기 넣어서 잘라주고 그러면 가운데 심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실을 끌어와서 지금 보면 이 V코 중에 제일 길어 보이는 V코를 두 개를 찾아주세요. 두 개. 왜냐면 같은 자리에 총 3개가 들어갈 거거든요, 코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길어 보이는 코를 찾아주시는데 저는 요 코랑 요 코가 나을 것 같아요. 요 코랑 요 코로 할게요, 저는. 뿌리실 한 뼘 정도 남긴 시점에서 이렇게 뒤에서 안쪽으로 이 코를 푹 찔러줍니다. 찔러준 상태에서 긴 실만 뽑아요. 이때도 길이는 얼만큼? 내 엄지손가락만큼. 그럼 요런 모양이 되었죠? 이 상태에서 다시 또 긴 실을 뒤로 바짝 붙여서 집게손을 이용해서 긴 실을 뽑아줍니다. 그러면 지금 요 코에 사슬 기둥 하나가 올라간 거예요. 그죠? 사슬 두 개로 해서 기둥 하나가 올라갔고 요 기둥을 앞으로 같은 자리에 두 개를 더 만들어 줄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또 같은 자리로 푹 찔러 넣어 가지고 긴 실만 살살 뽑아서 첫 번째 사슬 코랑 비슷하게 뽑아 주신 다음에요. 이 상태에서 또 긴 실이 뒤로 가요. 뒤로 가서 집게손을 이용해서 코를 빼주고 그러면 지금 사슬 기둥 두 개 만들었고 또 같은 자리에 요 같은 자리에 세 개를 기둥을 만들어야 돼서 제가 아까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코를 이제 선점하라고 했던 거였어요. 요 같은 자리에 또 푹 찔러 넣어서 긴 실만 뽑아요. 어디까지? 옆에 첫 번째 사슬 코까지 사슬 길이에 맞춰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푹 찔러 넣어서 긴 실만 뽑습니다. 길이는 이렇게 한 코에 지금 사슬 두 개 올라간 기둥이 세 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두 개씩 올라간 사슬 코에다가 이제 사슬 하나씩 더 올려줄 거거든요. 어디부터? 얘부터 올려줄 거예요. 자, 이 기둥 뒤로, 이 사슬 뒤로 기둥 이렇게 보내가지고, 긴실 보내가지고, 긴실만 뽑아서 사슬 기둥 3개 만들어줬고, 그 다음, 요 긴실을 뒤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여기 가운데 코에다가 푹 찔러 넣어서, 긴실만 뽑아서 가운데도 코 3개 만들어줬어요. 여기에도 코 만들어줘야겠죠? 뒤로 보내고, 보냈어. 여기 요 고리로 푹 찔러 넣어서 또 긴실만 뽑아요. 이때 옆에 코가 작아지지 않게 긴실만 뽑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두 개였던 사슬이 총세 개씩 올라가 있는 모습이에요. 요 상태에서 가운데 기둥만 총 사슬 네 개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죠? 다시 또 이렇게 고정시켜주고 실이 풀어지지 않게. 얘를 또 여기 뒤에 가운데 뒷면으로 와서 푹 찔러서 이래.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 요쪽은 사슬 3개, 가운데는 사슬 4개, 요쪽은 사슬 3개가 된 상태예요. 이런 모양이 되셨다면 지금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코가 이 가운데 코를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코가 또요 아이를 잡아먹을 거예요. 요렇게. 그럼 요런 모양이 됐을 거고요. 요 상태에서 집게손을 이용해서 사슬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요래. 좋아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었을 거고, 지금 여기 보이는 요 V코 보이세요? 요 V, 요 V, 요 V. 여기다가 이제 한 코에 하나씩 또 짧은뜨기로 내려올 거거든요. 요 긴실이 여기 V코 있죠? 요 V, 요 V를 푹 찔러가지고 잡아먹기 코를 만들어주는 거죠. 길이는 한요 정도. 얘를 맞춰주는, 요쪽 길이를 맞춰줄 만큼 얘를 올린 다음에요. 요 사슬 코가 얘를 잡아먹습니다. 요런 상태. 그 다음 또 잡아먹기 코 만들어줘야 되죠. 어디? 여기로. 요렇게. 잡아먹기 코를 만들어 봅시다. 요래. 푹 찔러 넣어서 긴 실만 뽑아요. 요 상태? 긴 실을 뽑았어. 그런 다음에 요 아이가 얘를 잡아먹죠. 네. 그럼 어디 이제? 마지막. 여기. 여기에다가 푹 찔러 넣어서 긴 실만 뽑아요. 그런 다음에 요 아이가 얘를 잡아먹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얘 지금 마지막 자리잖아요. 마지막 잡아먹히는 자리인데, 이때 마지막 잡는 요 잡아먹히고 나서 나오는 요 사슬 있죠. 얘는 너무 길게 이렇게 뽑아놓으시면 안 돼요. 얘는 최대한 짧게 한요 정도, 요 정도 유지할게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이렇게 모여지는 곳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가 너무 길면 안 돼요. 요 상태로 대기합니다. 지금 여기 만들어줬던 게 하트 한쪽 면이거든요. 이렇게 하트 한쪽 면. 그래서 이 방법을 그 옆에 있던 제가 두 번째로 선점했던 요코 있죠. 요 코에다가 동일한 방법으로 요거를 또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요 상태 지금 대기잖아요. 이제 옆에 있는 코에다가 또총 3개, 3개의 기둥을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여기 옆에 코푹 찔러 넣어서 긴실 뽑으시고, 이때 짧은 거 뽑아버리면, 이렇게 짧은 거 당기면 얘 빠지니까 절대 짧은 쪽 당기시면 안 되고 긴 실만 뽑아야 돼요. 긴 실만. 요 상태에서 실이 뒤로 가고 긴 실만 뽑아요. 그럼 두개 만들어졌죠? 사슬 기둥 두 개. 또 같은 자리에 푹 찔러넣고 긴실 뽑는데, 길이는 어디까지? 이첫 번째 사슬까지 이렇게 뽑으셨고, 그런 다음에 또긴 실이 뒤로 가서 이렇게 뽑아요. 그러면
그러면 사슬 두 개로 올린 기둥 두 번째 또 같은 자리 세 개 만들어줘야 되죠. 이렇게 당겨 자리 없으면 당겨서 같은 자리로 푹 찔러 넣고 긴 실만 뽑아요. 그러면 이 상태 얘랑 키 맞춰주고 이 상태에서 이 아이가 푹 찔러 넣어서 긴 실 뽑아요. 그러면 그 옆에 코에 또 사슬 두 개로 기둥이 세 개 이제 들어간 거고요. 요 상태에서 우리 사슬 하나씩 더 만들어 주기로 했죠? 얘부터 만들어 줄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애부터 푹 찔러 넣어서 긴 실 뽑고 세 개 만들었고 이제 가운데 요 실을 뒤로 보낸 다음에 푹 찔러 넣어서 긴 실 뽑고 그리고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곳에다가 또 세 번째 사슬을 만들어 줄 건데 만들어 주기 전에 요 아이 있죠? 지금 여기 대기하고 있던 요 짧은 사슬 머리가 먼저 얘를 잡아먹어 줄 거예요. 오므려 주는 거죠. 가운데를 이렇게 오므려 준 상태에서 실을 보내서 푹 찔러 넣고 세 번째 코를 마저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세 개씩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번에 할 차례가 뭐죠? 요 가운데 기둥을 총 네 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사슬 가운데 기둥만 네 개가 되는 거죠. 얘를 이렇게 가운데 손으로 푹 찔러 넣어서 긴 실만 뽑아 가지고 사슬 가운데는 네 개를 만들어 주는 모습입니다. 그런 다음에 요 아이가 얘를 잡아먹고 그리고 요 왼쪽에 있는 아이가 얘를 잡아먹고 요 상태에서 사슬 하나 또 만들어 주는 거였죠? 사슬 자 옆면을 딱 보면 여기 부위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여기 부위에다가 실을 푹 찔러 넣어가지고 긴 실만 뽑아요. 길이 이 정도 맞춰주신 상태에서 요 아이가 얘를 잡아먹죠? 그 다음 또 잡아먹힐 코 만들어줘야 되죠? 어디? 여기 두 번째 여기 두 가닥을 요렇게 푹 찔러 넣어서 긴 실만 뽑아요. 요 상태에서 또 얘가 얘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 여기에요. 여기에다가 푹 찔러 넣어서 잡아먹힐 코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요 아이가 얘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트 위쪽에 지금 이렇게 요런 모양이 된 거예요. 얘는 나중에 모양을 좀 매만져 줄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1차적인 모양이 나왔고 이렇게 보면 이제 코가 몇 개가 남았을까요? 코가 V코가 여기 묻혀 있는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남았어요. 네 개가 남아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넣어줄 코는 여기에요. 밑에 있는 거 요렇게 실을 두 가닥 이렇게 찔러 넣어서 잡아먹힐 코 만들어주고 코 만들어줬다면 이제 요 아이가 얘를 잡아먹을 차례죠. 그 다음 또 여기 요렇게 긴 실을 요렇게 푹 찔러서 긴 실만 뽑아요. 요 상태에서 얘가 또 얘를 잡아먹고 이렇게 잡아먹으셨다면 요 상태에서 이제 뾰족하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사슬 하나로 연장을 해주세요. 사슬 한 개 연장을 해주시고 이렇게 연장을 해준 모습 그 다음 또 여기 요 V코에다가 또 푹 찔러 넣어서 잡아먹힐 코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요 아이가 얘를 잡아먹고 이제 마지막 코 남았어요. 어디? 여기 V코 보시죠. 여기 두 가닥을 푹 찔러 넣어서 긴 실 뽑아요. 그런 다음에 요 아이가 얘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요 상태 이제 더 이상 코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요 상태에서 요 꼬리실을 어느 정도 남기냐? 얘는 한 두 뼘 정도? 두 뼘 정도 남길게요. 두 뼘 정도 남긴 시점에서 그런 다음에 여기 긴 실을 쭉 뽑습니다. 그럼 이렇게 끝나 있는 상태거든요. 끝나 있는 상태인데 이제 자연스럽게 옆면을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얘가 어디로 들어가냐? 지금 여기 V코 보이세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V가 그죠? 여기 V, 여기 V, 여기 V가 있는데 이 첫 번째 V 있죠? 첫 번째 V, 첫 번째 V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요래 요렇게 찔러 넣을 거거든요. 요 실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요래 요렇게 찔러서 자연스럽게 너무 세게 당기지 마세요. 요렇게 연결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요 아이가 요렇게 올 건데 지금 여기 한 가닥에서 나오고 있어요. 요 고리에서 이 한 가닥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얘도 마찬가지로 고정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면 여기 밑에 가닥 보이세요? 여기 고리가 있고 여기 밑에 가닥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실이 실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실을 살살살살 연결해준다 생각하듯이 얘가 너무 세게 바짝 당기면 이렇게 바짝 당기면 모양이 안 예쁘겠죠? 옆면이랑 길이가 비슷하게 살살살살 이렇게 당기시고 저는 한 이 정도면 된 것 같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아이를 얘랑 같이 묶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이쪽으로 보낼게요. 이렇게 이렇게 보내고 보내시고 한번 묶어주시고요. 얘도 세게 당기면 안 되겠죠. 너무 세게 당기면 여기 지금 만들어진 코가 너무 바짝 당겨지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여기도 솜을 다 자르세요. 끝까지 뽑아서 더 잘라야겠네. 그런 다음에 요 아이랑 요 아이를 묶어주세요. 한번 묶고 전 한 번 더 묶을 거예요. 어차피 얘는 안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 뭔가 모양이 이상해. 그죠? 이렇게 움푹하게 들어간 부분 있죠? 움푹하게 들어간 부분을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볼록하게 펴주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가운데 부분도 들어가 있죠? 얘를 살짝 볼록하게 이렇게 모양을 매만져 주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추 이렇게 하트 모양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요 하트를 한 장을 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도 한 장 더 만들고 가지고 올게요. 네, 이렇게 저는 하트 두 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얘를 이제 여기가 지금 앞면이잖아요. 각각의 앞면이기 때문에 요래 요렇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즉 여기 옆면을 이제 감침질 하듯이 요렇게 감침질 하듯이 엮어줄 거예요. 그래서 엮어줄 실을 좀 잘라줘야 하는데 지금 요 실이 한 네 바퀴 요 하트에 네 바퀴 감아줄 거예요. 네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여유롭게. 네 바퀴. 네 바퀴 감아주신 다음에 잘라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요 끝에 부분 있죠? 끝에 부분을 솜을 좀 빼서
한 요정도 빼서 여기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연결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제일 작은 코 있어요. 작은 코. 여기 양옆 하트를 모아줬던 요 작은 코. 요 작은 코에다가 요 긴 실을 빼줄 건데, 지금 보면 요렇게 세워서 보면 요렇게가 V코거든요. 요렇게. 보이시나? 요렇게가 V코인데, 여기 안쪽. 이렇게 안쪽에다가 요 긴 실을 넣어가지고 쭉 일단 뽑아요. 이렇게 뽑은 다음에 지금 여기 아까 손 잘라줬던 부분 있죠? 요거를 여기 뒤에 그냥 아무 가닥이나 넣어서 요렇게 넣어서 여기 묶어주세요. 빠지지 않게. 그러면 일단 실은 연결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실을 연결해 볼까요? 얘를 이렇게. 지금 이쪽 면을 보면은 여기 짧은 코, 짧은 코부터 이렇게 실이 나오고 있죠. 그럼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운데 짧은 코 있죠, 짧은 코. 요 긴 실이 이제 요 짧은 코. 짧은 코에 어디? 얘는 여기가 이렇게 V코거든요. V코인데 요 안쪽, 안쪽 가닥. 요래 요렇게 들어갈 거예요. 요 긴 실이 요 짧은 쪽 안쪽 요래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요 반대편 짧은 쪽 있죠? 여기 이 안쪽에 한 가닥 안쪽에 한 가닥으로 얘를 다시 넣어요.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해 줍니다. 실 다 뽑으세요. 요렇게 당기면 이때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여기 주름 생겨서 별로 안 예쁘거든요. 그냥 연결만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요쪽 짧은 코랑 요쪽 짧은 코가 서로 안쪽 안쪽 면끼리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대칭이 되는 코에다가 한 코에 하나씩 이 실을 감침질 하듯이 엮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가운데끼리 묶였으니까 그 다음 코는 어디? 여기 요쪽 V코의 안쪽 코랑 요쪽 V코의 안쪽이랑 요렇게 이렇게 감침질 해주시고 그 다음 코는 어디? 요쪽 V코의 안쪽이랑 요쪽 V코의 안쪽이랑 요렇게 감침질 해주시고 그 다음 코는 어디? 지금 요렇게 요렇게 V코죠? 요렇게 V코 안쪽이랑 여기 안쪽 또 여기 여기는 여기 여기 V코 여기 V코 여기 V코의 안쪽이랑 해서 요렇게 엮어주고 얘는 또 여기 V코죠? 요렇게 사이 사슬의 V코니까 여기 사슬 V의 여기 안쪽 코랑 또 옆면에 여기 여기 V코의 안쪽 요렇게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엮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를 잘 찾는 게 관건인 거거든요. 잘 대칭이 되게. 이게 지금 사슬이 총 20개란 말이에요. 20개. 20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코가 한번 세어 볼게요. 요 짧은 코부터 시작이에요. 하나, 둘, 셋, 여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쪽에 보시면 여기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작은 코. 사슬 하나로 올렸던 작은 코. 요 코만 주의하셔가지고 잘 찾으시면 됩니다. 얘 건너뛰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 할 차례? 짧은 곳 했으니까 그 두 번째 코는 얘는 이쪽. 요쪽 코에 요거 하나. 그리고 얘는 요쪽 코죠? 요쪽 코에 요거 하나. 요렇게 감침질 해줄 건데, 요 실이 뒤에서 요렇게 두 가닥 서로 연결하듯이 실을 쭉쭉 빼요. 이때도 실 뺄 때도 너무 세게 빼지 말고 살짝
너무 세게 잡아당겨 여기 주름 생겨서 별로 안 예뻐요. 한 요 정도면 그냥 연결됐다 라는 정도만, 한 요 정도만 할게요. 그 다음 코는 어디? 여기 엮었으니까 여기 요 코죠? 요 코 여기 여기랑 반대편 코는 어디? 얘죠? 얘 요 코의 요 안쪽 안쪽을 요래 요렇게 감침질 요렇게 두 가닥 안쪽에 한 가닥씩 안쪽에 한 가닥씩 연결. 이때도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 마시고요. 연결될 정도만. 한 요 정도. 그 다음 코는 어디? 여기. 여기랑 요쪽에 요 안쪽. 여기. 요렇게. 코 찾는 게 관건입니다. 요렇게.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 마시고 연결만 되게. 그 다음 코는 어디? 얘는 여기 그리고 요쪽은 여기가 이제 여기 이렇게 V코거든요. 얘를 요렇게 이렇게 엮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연결만 되게. 좋아요. 그 다음 코는 얘는 지금 여기 요 V코의 안쪽이랑 반대편은 요 V코 요 V코의 안쪽이랑 대칭되는 자리 요렇게. 원리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한 코에 하나씩 안쪽 아니지 바깥쪽이지 바깥쪽 사슬 머리끼리 요렇게 반쪽 사슬끼리 이렇게 엮여주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뺑 둘러서 여기 마무리할 때 제가 가지고 올게요. 자, 이제 한 바퀴 뺑 둘러가지고 이제 각각 두 코 남긴 시점에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이쪽 면은 여기 두 코, 이쪽 면은 여기 두 코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나 엮어주고 얘랑 얘랑 이렇게 하나 딱 엮어주면 딱 떨어집니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실 다 벗고 또 그런데 마지막 한 코 여기 여기 이렇게 엮어줄 차례죠. 요렇게 이렇게 찔러나와서 실이 이렇게 좀 많이 남았는데 요 실을 이따가 이제 리스 만들 때 이제 마저 사용할 거니까 요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 상태에서 이제 다 하나씩 엮어준 거거든요. 엮어준 상태에서 이제 얘를 좀 잘라볼게요. 이 실을 숨겨야 되니까 한 뺨 두 뺨 한 세 뺨 세 뺨 남겨둔 시점에서 잘라줍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 마지막 끝났잖아요. 마지막 끝났는데 이제 요 아이가 자연스럽게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보면은 요렇게 끝난 상태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보이세요? 요렇게 여기 구멍 그냥 자연스럽게 넣어주시면 돼요. 요 아이가 여기로 푹 찔러 넣어서 그냥 반대편으로 나와요. 이렇게 아이고 반대편으로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어요. 요 상태에서 이제 이 꼬리실을 어떻게 숨겨주냐 그냥 이 가는 방향대로 요 뜨게 하는 바는 방향대로 저는 요렇게 넣어갖고 안으로 넣어갖고 여기로 숨겨줄게요. 여기 안으로 푹 찔러넣어서 구멍으로 푹 찔러 넣어서 어디로? 반대편으로 나오게. 반대편으로 나오고 그러면 반대편 나왔죠? 그럼 얘도 이제 자연스럽게 어디로 들어가면 좋을까요? 저는 여기로 그냥 들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
여기로 푹 찔러 넣어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나오고 자연스럽게 메워주듯이 이렇게 넣으셨다면 요 실 있잖아요. 요 실은 이렇게 바짝 잘라요. 일단 바짝 자르시고 얘를 푹 안으로 그냥 찔러 넣으시면 됩니다. 찔러 넣어서 이렇게 숨겨주세요. 그러면 실이 빠질 일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하트 모양을 조금씩 조금씩 매만져 주시면 됩니다. 너무 들어간 부분은 살짝 당겨서 넣고 너무 나와 있는 부분은 살짝 찔러서 안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살짝 살짝 너무 들어간 부분은 이렇게 당겨서 살짝 볼륨감 있게 매만져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좀 당겨서 뾰족하게 만들어주고 이쪽 면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이제 뒷면도 마저 매만져 주시죠. 저는 이 정도면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하트 쿠션은 완성! 쿠션을 만들고 나면 한 실이 한 요정도 얘보다 더 남으셨을 수도 있고 왜냐면 개개인마다 손땀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얘보다 더 남으셨을 수도 있고요. 한 요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리스는